아, 멋있게 선글라스 써. 아, 밖에 나왔잖아. 형님 짐도 드세요? 나 처음 보는 내가 드러나려고 막 그래. 그렇지. 그러세요? 아, 해달라. 수지되니까 해달라. 아니, 평소에도 뭐 들어달라고 하면 당연히 들지. 근데 평소에 예전에는 들은 적이 없던 것 같더라고. 근데 이제 내가 들어달라고 하니까. 원래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짐은 해준대요. 짐은 다 들어줘. 짐은 무조건이에요. 짐 들어줘. 저는 제 손에 뭐가 있는 꼴을 못 봐요. 그래? 무슨 소리야? 네가 들잖아, 니네는. 아, 진짜? 여기는요, 얘가 다 들어요. 왜냐면 성격이 급해가지고. 한번 집 하나 들렀어. 이렇게 나가. 에이씨. 그래? 지가 보상해줄래 했더니 못하겠어. 난 안 지 꽤 오래된 형님인데 되게 낯선 모습이 그렇지. 내 옷도 다 들고 있는 거. 양손에 짐을 들고 소지 누나 뒤를 쫓아다니는. 그래서 짐이 이렇게 지금. 아, 날씨를 몰라서 거기가 어딘데? 뭐 이런 것도 가져가고. 근데 미안해. 왜 그래? 이거는 뭐야? 뭐예요? 이건 도대체 이거 소쿠리는 뭐예요? 어머, 저 소쿠리는 왜 들고 갔더? 이거는 뭐 하자는 거야? 어디 가길래 이거를 가지고 나온 거야? 어쨌든 뭐 수지대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는 애니까 어디든 따라온다는 거죠? 그럼. 하자는 걸 하는 거야. 근데 정말 싫어하는데도 괜찮겠어요? 뭐 어디로 가길래? 아니 막 사람 많고 이런 것도 싫어하잖아요. 근데 수지대는 어쩔 수 없죠. 하기로 했으면 다 해야 되는 거죠. 그럼. 그렇죠. 그러면 일단 백화점 먼저 갈까? 백화점 먼저 갈래요? 백화점 한 번뿐이 안 가봤는데. 백화점. 예. 아, 백화점. 한번 가봤잖아요. 백화점, 그렇지. 가죠. 10년에 한 번 정도 가는. 10년에 한 번도 안 가는 것 같아. 그렇지. 10년에 한 번. 10년에 한 번. 10년에 한 번도 안 갔을 텐데. 아, 진짜로? 그렇지. 10년에 한 번. 그러면 일단 백화점 식품 코너에 가서 시식 좀 하고. 박진영 얘기하셨잖아요, 저희한테. 네. 다 해준다고. 네, 다 해준다고. 네. 그 오늘 첫 번째 코스는 백화점. 풀로 다 해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. 다 하지. 그냥 얘기만 하는 거야. 하자면 하는 건데 백화점을 내가 백화점의 첫 번째 코스가 백화점에 가서 시시코너 돌아다니는 건데 시시코너를 돌아다닌다고? 네. 아, 그래? 시시코너를 돌아? 저게 시작이야? 마음 단단히 먹고 나왔었어요. 심지어 운동화도 하나 더 챙겨가서 나왔어요.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. 오늘 원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